지금 리얼월드를 놓고 보면 달러 기반 경제도 있고 유로도 있고 근데 이 크립토로 들어오는 순간 다른 스테이블코인의 존재는 아주 미미해요. 지금 크립토 월드는 달러 기반의 세계입니다. 미국 중심으로 이 크립토 마켓을 만들어가는 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앞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키워야 되는 이유도 또 있는 겁니다. 진짜 다 죽었다 할 땐 자주 없어요. 정말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나? 할 때가 올 겁니다, 분명히. 요즘에 국내 주식시장이 좀 약간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런가? 네, 네. 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정말 그 할 때 그때 쓰는 것이다. 그냥 갑옷으로 그냥 항상 착용하고 있어라. 아, 이제 어떤 자세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크립토와 관련된 시장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미국에서 바뀔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어땠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미국 정부에서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앞서 얘기한 주요 국가의 고위 관료 입에서 크립토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2016년도였나? FOMC 회의에서 회의가 끝나고 기자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당시 중앙은행장 옐런에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아시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게 그대로 방송에 나왔습니다. 실시간으로. 네. 왜냐면 그때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마켓에 참여하는 사람, 뭐 기관 투자자들이야 뭐 뉴스를 맨날 보고 보니까.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뭔지는 다 들어봤어요. 네네. 그렇지만 뭐 주변에 산 사람도 뭐 거의 없을 때고 그럴 때인데 그 질문을 했을 때 옐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얘기했어. 흥미롭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정확한 제 워딩은 지금 뭐 생각이 안 나지만 그게 제가 들었던 미국 정부의 그리고 또 G20 고위 관료가 한 최초의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게 미국의 무서운 점인 것 같아요. 미국은 대단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FOMC 회의에서 이런 질문 나왔을 때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아니고 보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올해 초에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차기 연준 의장으로 언급되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보고서를 그런 식으로 써요. 달러의 위기. 지금 달러는 위기다. 맞아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미국이 강하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정말 이제 그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뭐랄까요? 자기 검열 없이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열려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부럽긴 하죠. 그런데 옐런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옐런은 이제 그때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지만 네. 본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거를 뭐 산업적으로 육성하거나 그런 스탠스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네. 미국은 기본적으로 뭐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 열려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놔둔 거지 육성 단계는 아니었거든요. 그쵸. 특히나 이제 가장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SEC 규제 당국의 미국 증권선물위원회죠. 네. 예, 거기에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는 과거에 교수로서 활동하실 때만 해도 이 크립토 쪽에 굉장히 그 블록체인을 홍보도 많이 하고 마켓에 존경을 받던 교수님이었는데 SEC 위원장이 된 이후부터는 규제 중심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업이 성장하는데 좀 많은 제약을 두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이번 대통령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지난번 비트코인 컨퍼런스 내시빌 여름에 있었던 그 행사 때 했던 말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네. 데이 원에 바로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겠다. 사실 해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닌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 해임을 하겠다는 말은 게리 겐슬러가 미워서가 아니라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는 육성은 아니었고 그리고 특히 증권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 위주의 어떤 분위기였다면 그러면서도 사실은 증권에 대해서 엄밀한 어떤 정의가 또 이루어져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모호한 상태에서. 네. 사실 이런 게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색 어떻게 봐야 그레이 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라고 하든가 그러면. 그러니까 하지 명확하게 알려주면 안 하고 그 기준에 맞춰 갖고 할 텐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 발전하기 저해된다 이런 거네요. 근데 이제 이번 새로운 그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네. 그런 게 좀 바뀔 것이다. 아, 어떻게 바뀔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어쨌든 이제 SEC 위원장은 겐슬러가 뭐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엔 바뀔 것 같아요. 그거를 뭐 계속 본인이 유지한다고 본인 명예가 더 올라갈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크립토 마켓의 친화적인 분으로 바뀔 것 같고 그럼 제 생각에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증권성과 관련된 지금 소송 걸려 있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웰스 노티스 받은 데들도 많고 그 주로 관련된 증권성 관련된 어떤
알트코인들 이런 쪽은 업의 경계 이거 증권이다 아니다 그럼 증권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번 정권 하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산업이 전반적으로 좀 육성되는 분위기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크립토 산업이 육성된다라는 말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뭐가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크립토 산업에 있지 않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없던 게 이런 게 생겼네? 아 블록체인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이게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런 맞습니다. 게 보이구나. 네. 그럼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대표적인 것들이 블록체인 상에서 여러 토큰들의 그 토큰아이제이션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그게 아마 본격화될 토대가 마련될 것 같아요. 지금 일부 금융기관들이 지금 토커나이제이션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걸 이제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해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에셋 자산들을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토큰화에서. 토큰화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은 굉장히 잘게 쪼갤 수가 있고요. 그게 뭐 채권이 됐던, 그게 미술품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잘게 쪼갤 수가 있고 한 계좌에 다 담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주식은 주식대로, 채권 채권대로,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돌아가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핀테크라고 하면 이런 앱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그쵸. 해가지고 은행 뭐 이거 다 연결시키고 뭐 인증해가지고 카드 뭐 다 연결하고 부동산은 자기가 직접 입력하고 자기 갖고 있는 차 입력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그거 어거지로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하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네. 그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리얼타임으로 제대로 된 정보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금융의 어떤 아주 미래의 청사진을 바라본다면은 모든 자산이 토커나이제이션 됐다고 하면 하나의 계좌 안에서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작은 단위까지 거래가 다 가능하고 이게 이제 크립토 환경에서 금융 환경을 바꾸는 크립토 산업의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토대들 이게 마련될 것이다. 조금 먼 거리미 먼 그림이긴 한데 이게 이제 그 블랙락의 레디핑크가 얘기했던 STO 그리고 이제 RWA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도 많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블랙락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를 토커나이제이션을 했죠. 비들이라는 프로젝트인데 MF를 지금 토커나이제이션 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블랙락이랑 템플턴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이미 근데 거래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은 이제 좀 테스트 단계인 것 같고 주요 은행들 뭐 며칠 전에 보니까 UBS에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국채 발행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겁니다. 맞아요. 어쨌든 큰 금융기관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들이 좀 돼야 되거든요.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수년 내에 이런 것들이 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그런 세상이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모나리자 그림 뭐 다 같이 나눠 갖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쪼개 갖는 그런 것 기업을 쪼개 갖는다든지 가능하고 뭐 이효석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 쪼개서 가집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제일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이런 걸 겁니다.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쵸. 사실 우리가 뭐 제가 생존 투자 얘기를 많이 했지만 생존 투자의 본질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매력을 유지 증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 인플레이션을 비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인플레이션하고 같은 수준으로 가면 이제 그냥 구매력이 유지되는 수준인 거고, 그거를 비팅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구매력이 늘어나는 건데, 뭐 이론적으로 알면서도 되게 어려운 게, 인플레이션 비팅하려고 뭐 어떤 자산 사야 되냐? 모르겠거든요. 그치. 대부분의 경우. 맞아.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게 나오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부동산을 많이 선호했어요. 국내에서 특히 더. 특히 국내에서는. 그렇지만 부동산도 어쨌든, 이것이 많이 선호되는 게 있고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가 인플레이션 비팅 못할 것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강남의 뭐 어떤 아파트다 그거 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이 들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토크나이제이션 하면 내가 1,000만 원어치, 2,000만 원어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어떤 금융 환경보다는 더 선진화되는 거죠. 사실 ETF를 통해서 이제 많은 그런 혁신이 일어나긴 했는데 그거 다음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무엇인가가 그런 토큰아이제이션, 토큰화 시켜서 누구나 쉽게 실시간으로 아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 나온 이유는 이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금융 환경에서 우리가 달러, 우리 뭐 한국 사람들 같은 코리안 원화 기반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모든 자산에 삼성전자 얼마
하면 뭐 4만 5만 원 얘기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크립토라는 새로운 어떤 마켓이 생겼어요. 거기에 코인들이 있어. 근데 크립토 마켓으로 갔는데 어떤 코인을 살려고 했을 때 기존의 금융 환경하고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 1달러와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코인인데 1달러랑 똑같이 움직이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크립토 세상에서 돈이 빠져나오지 않고도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환경에 어떤 멀미를 느끼지 않는 그런 수준의 자산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많이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1달러와 같은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를 알고리즘을 통해 갖고 구현하겠다고 했던 게 사실 루나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 잘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지금 국가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거면 담보를 그만큼 달러를 갖고 있어라. 예를 들어 뭐 달러 아니라도 향후에 이제 뭐 코리안 원화도 스테이블 코인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럼 그만큼 원화를 가지고 있어라 라는 거를 되게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은행이랑 비슷해요. 은행업이랑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아요.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규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럼 이게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크립토 산업이 커지면 비례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 잔량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크립토 월드는 그냥 달러 기반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리얼 월드를 놓고 보면 달러 기반 경제도 있고 저쪽 유럽에 유로도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크립토로 들어오는 순간 다른 스테이블 코인의 존재는 아주 미미해요. 완전 달러 기반이라고. 그래서 이 크립토 시장이 엄청 커지면은 사실은 미국한테 좋아요. 좋은 거예요. 맞아요. 왜? 얘네들 다 달러 사야 되거든요. 그쵸. 그럼 지금 미국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뭡니까? 달러 지금 채권도 발행도 해야 되고 한데 제일 많이 사주던 중국이 이제 적대적으로 가고 거기에서 이제 달러 채권들 계속 만기 들어오면 롤오버 안 하고 그러면서 지금 뭐 금이나 사고 있고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부담인데 이 시장이 커지면은 새로운 수요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키워야 되는 이유도 또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USDT라는 게 있고 USDC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USDT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테더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게 비중이 제일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규제로 많이 좀 때렸어요. 그래서 USDT는 일단 미국 정부의 말을 조금 잘 듣는 편입니다. 현재. 네. 그리고 운용도 미국 회사가 이 MF 운용을 해야 되니까 단기자금 운용을 해야 되니까 운용도 지금 미국 자산 운용사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고 USDC 같은 경우는 완전 미국 회사입니다. 서클이라는 미국의 스타트업이 지금 이제 굉장히 커져가지고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팔 아시죠? 페이팔? 네네. 페이팔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페이팔도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그 외에도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다수의 미국의 기업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 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마치 앞서 은행 같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여러 은행이 공존하는 것처럼 물론 굵직한 은행들 몇 개가 있을 것이고 규제를 그만큼 받겠지만 다수의 스테이블 코인들 몇 종이 나올 것이고 그것들이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 그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이제 은행이라고 표현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스타벅스 쿠폰. 그거 이제 스테이블로 할 수 있는 거고 스타벅스 같은 데서 써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애플페이 할 때 할 수 있을 거고 얼마든지 애플 스테이블 코인 뭐 스타벅스 스테이블 코인 이런 코인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나쁘지가 않다.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달러 기반이기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이 크립토 마켓을 만들어가는 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앞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전략적으로 이 산업을 육성하고 그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리얼 월드, 크립토 월드라고 했을 때 리얼 월드에서는 자꾸 막 위안화가 막 삐죽삐죽 뭐 유로화가 삐죽삐죽 하잖아요. 근데 크립토 월드는 그냥 청정지 그냥 달러 그냥 온통 달러 이런 세상이니까 크립토 월드가 커지는 게 사실 미국의 국익에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윤수목님과 함께 크립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아니면 안 가지고 계신 분들 또 고민될 텐데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저희 뭐 채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좀 당부나 이렇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크립토 산업
뭐 블록체인이라는 표현이 이제 요즘은 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이 크립토 산업은 앞으로 굉장히 커질 산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뭐 나는 코인 안 해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코인을 굳이 안 하더라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크립토와 관련된 상장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거의 뭐 3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채굴 기업들도 10여 종이 있고 거래소하는 네. 기업들 네. 그다음에 또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해가지고 그걸로 또 다른 비즈니스 하겠다라는 그런 기업들 굉장히 많고 또 페이팔 같이 그런 것들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이렇게 하려는 기업들이 있고 이번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면 IPO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말로 AI 사이클 한번 왔었잖아요. 이거 놓치면 정말 큰 박탈감 느낄 겁니다. 아. 그래서 산업을 스터디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기에 우리 이효석 아카데미 채널 많이 네. 보시고 또 수목투브라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아, 네. 수목투브에 오시면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좀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 수목투브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아니고 수목투브입니다. 그래서 수목투브를 검색하시면 수목투브에 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밑에 있는 댓글에 저희가 달아드릴게요. 아, 그래서 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들어가셔가지고 구독도 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